지상권, 네, 지상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도 자, 내용은 좀 꽤나 많이 있는데 자, 현실적으로 지상권은 많이 아마 실무 쪽에서도 보기는 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217페이지에 이제 바로 지상권, 그게 지상권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자, 지역권 이상은 좀 설명이 좀 빠졌는데 한번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로 지상권 했으니까 이제 지상권이 뭔가 한번 간단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토지 소유권자, 땅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인데 토지 소유자의 땅을 빌려서 요 을이 바로 지상권자입니다. 요 지상권자가 이제 토지 그리고 위상자입니다. 위에다가 그리고 권리를 갖겠다는 겁니다. 권리를 갖는 게 바로 지상권.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다가 뭐 할까요? 라고 이제 보면은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짓겠죠. 가장 많이 뭘 지을까요? 건물. 그러니까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건물.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창고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바로 공작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건물. 여기서 이제 공작물인데 우리 건물도 견고할 거냐 견고 안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공작물, 창고 같은 거, 창고나 주차장 이런 게 이제 공작물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나무도 이렇게 우리가 낙찰 받아보면 나무도 꽤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목.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상권의 목적물은 몇 개가 있다고요? 세 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건물은 견고한 건물, 튼튼한 건물, 그리고 견고하지 않는 건물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견고한 건물은 석조, 그리고 석회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와집도 여기 들어갑니다. 연화, 연화조. 그런데 쓰기 귀찮으니까 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물은 다 견고 쪽에 들어가 여기입니다. 우리도 낙찰을 받아보면 건물이 있을 건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목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조. 저기 어디 강원도나 가야 되겠네요. 목조. 이런 건물이 바로 견고하지 않다. 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단 기간. 우리 법에서 최단 기간 인정이 아예 해놨으니까 경관 건물은 30년도 안 되게 합의를 보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30년 이상입니다. 아주 100년도 괜찮고 1000년도 괜찮고 아예 영구도 괜찮습니다. 길게는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 국가가 강행하니까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뭐 20년으로, 10년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 무효가 되면서. 그리고 20년 약속에도 30년으로 다시 연장됩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경고하지 않는 것은 전원 반토막 15년, 여기도 15년 이상, 얘도 뭐 1000년 만년, 100년 만년도 괜찮습니다. 용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창고,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게 이제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은 5년, 이런 이제 얼마 안 갑니다. 5년, 최단 기간 5년, 그리고 수목은 뭐 경고하고 안 경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얼마라고요? 30년. 이렇게 30년. 요거 이제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먼저 기간을 안정했습니다. 기간을 아예 안정했다. 이러면은 최단 기간. 자, 금방 보셨네요. 경과할 거냐, 안 경과할 거냐. 30년, 15년. 요거는 최단 기간. 요거 최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최단 기간. 아까 보셨네요. 견고하면 30년일 거고, 경과 안 하면 15년일 거고, 공작물 얼마고, 5년이고. 그리고 수목은 얼마고요? 항상 30년 이상이고 이렇게 30년 이후 이런 식으로 최단 기간. 근데 종류나 구조를 아예 안정했습니다. 종류나 뭔지 수목인지 아니면 공작물인지 그리고 구조 종류나 구조 같은 걸 정하지 않았을 때 요놈이 이제 15년입니다. 요놈이 15년 최단 기간 여기가 바로 15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수목인지 이런 종류 자체를 아예 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15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상권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0년이 다 지났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 자, 두 번째가 이제 지상물을 어쩌라고요? 요 지상물을 매수 청구. 그래서 이제 사가라. 자, 이제 매수 청구는 먼저 토지 소유권자도 건물 팔아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팔아라. 팔아라입니다. 한자만 다릅니다. 요것도 매수 청구.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사가세요. 사가세요. 뭐 돈 없다고 하면 기간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건데 여기도 이제 사가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가라는 청구가 바로 뭡니까? 여기 이제 매수 청구. 하다 이렇게 팔아라, 사가라. 이런 청구하는 게 바로 매수 청구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뭐 필요비나 유익비 이런 게 있을 거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 한번 꼭. 자, 법정지상권도 아주 규정 많이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인데 그리고 305조 그리고 366조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아주 여러 가지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는 그냥 우리 경매 쪽에서는 저당권 설정됐을 때 그래서 366조만 네, 많이 있지만 305조도 있고 366조도 있고 요건 민법입니다.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아예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저당권 설정 이렇게 저당권 설정됐을 때 요것만 저당권 설정되는 이런 경우만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우리 경매물고 저도 아예 계속 여러 번 봐도 요 저당권 설정 이런 경우가 나오지 다른 거는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305조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전세권 설정자한테 토지만 팔렸을 때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 합니다. 그리고 자, 저당권 설정 그럼 토지 위에 건물 있었느냐 없었느냐 꼭 나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 위에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 자, 건물이 없는 상태도 봐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토지에 뭐를요?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대출이자 안 내니까 바로 실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그 후에 저당권 실행 이렇게 실행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토지하고 그림 그려볼 겁니다.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조건 충족했을 때 법으로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 법으로 지상권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될 거냐 안 될 거냐 되겠죠 기원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토지 위에 이미 이렇게 건물이 있었습니다. 1번에 건물 자, 건축은 돼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만요 2번 지금 2번이라고 썼습니다. 2번에 여기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한 5억 정도 이렇게 5억 정도 나갈 건데 그리고 자 대출을 3억 정도 이렇게 대출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했네요. 대출 이자를 계속 안 내네요. 자 세 번 정도면 부실채권 우리 저기 이제 NPL 이렇게 볼 겁니다. 바로 저당권이 실행되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요 저당권이 뭐가 됐다? 실행됐다. 그럼 이제 요 3억 받을래 밀린 거 받을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그럼 토지를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갑이었었다가 누가요? 을이 바로 낙찰 바꿨네요. 주시해야 됩니다. 했을 때 이제 을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을 받았을 때나 자, 그럼 이제 낙찰 받았을 때 토지의 소유권자가 건물 치워라. 왜냐하면 건물은 갑의 거니까 됩니다. 내 땅 위에서 왜 건물이 내 사용을 방해하느냐 라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거 싸들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되면서 토지와 4번에서 건물에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 보고 지료 주니까 참아라 그럴 겁니다. 여기는 이제 법정 지상권 요건 성립합니다. 법으로 지상권이 성립하면서 안 돼. 그러면 건물은 철거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철거 안 됩니다. 철거 안 되고 얼마요? 자, 웬만한 건물 다 경관 건물이니까 지료를 받고 참으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자, 앞에서 이제 보겠지만 조개하고 똑같습니다. 지료 토지의 사용료를 이렇게 사용료를 얼마? 2년 이상. 자, 2년 이상을 뭐를 하게 되면요? 연체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땅 같으면 한 1년만 이렇게 한 번씩 받으니까 두 번 아니면 매월 받으면 24번 자, 연체된 건 내일도 연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체가 되면은 뭘요? 지상권 소멸 자,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 소멸을 자, 소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셔야 됩니다. 치료받고 참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치료받고 참은 건데 법정 지상권 아주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많이 떨어지니까 요 3억 정도면은 한 1억 정도로 아주 심할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꾹 참았다가 요 정도 낙찰받고 그리고 치료는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가의 5%나 7%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감정 가면은 자, 요 감정 가면 여기다 이제 5%나 5%에서 7%입니다. 5% 355, 150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 2100만원. 자, 이 정도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치료받고 참을 수 있다. 자, 충분히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 이렇게 여기 뭐 1억이라고 했지만 1억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참을 거니까. 싸게 낙찰 받아서 여기다 곱하라는 게 아니라 겁니다. 여기다 5% 5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1년에 500 받으려고 낙찰 안 받을 겁니다. 아니요. 3억에다가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좋으면 7%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존 녹지.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보존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싼 땅이겠지만 계획 관리죠. 주거죠. 그러면 7%는 당연히 갑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을 수가 있답니다. 법정 쌓고 낙찰을 받아서 치료받는 재미에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이미 토지에다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토지에 이미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었고요. 상황만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기도 토지에다가 뭘요? 자, 건물을 또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미 저당권이 먼저 있었고 건물은 나중이고 입니다. 여기는 이미 건물이 있었고 입니다. 저기 그림이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물은 나중에. 그리고 여기도 대출이자 계속 안 내고 밀리네. 자, 그럼 여기도 저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실행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면은 여기도 이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자,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여기는 안 할 거다. 여기 이제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성립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안 할 거다.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상태가 1번. 근데 그 1번에다가 토지에다가 저당권, 그럼 담보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저당권 아무거나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건물이 있으니까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주거용, 원하는 것은 상가, 공장 이러면은 그 건물 때문에 땅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비워놔야.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에서 나대지. 그런 게 이제 투기한다고 뭐 종합별도 하면서 나중에 볼 건데 상당히 세금도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뭔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2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건물이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 잘 보실까요? 두 번째 2월 정도 되니까 이제 누가요? 갑이 또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대출이자 계속 안 내내 또 세 번 정도 밀리면 아예 경매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저당권 3월에 가니까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을래? 요거 대출 회수할래? 바로 요거 회수할래? 그입니다. 실행하게 되면 토지와 달라질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거예요. 경매로 나와서 누가 낙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기 이제 한 4번 정도 되니까 누가요? 건물은 그대로 갑의 건물인데 요 갑의 건물이라고 건축했으니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누가요? 우리 바로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낙찰 받으면서 그럼 건물 싸들고 나가라. 정말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만약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은행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은행 쪽에서 법정 지상권 인정되면은 대출금 회수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 건물 때문에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초부터 건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 상태를 계속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뭐하러 없던 건물을 지어놓고 대출자는 왜 밀리고 안 밀렸으면 경매로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밀리고. 그러면 우리 갑한테 계속 뭐를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안 되지 그입니다. 그리고 1번 타자 국민은행, 요 국민은행 은행 저당권 이게 선순위라는 겁니다. 가장 빠릅니다. 기득권이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은 그 누구도 이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을 침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건축 후 실행됐을 때 그러면 이 건물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대출 이자나 밀리지 말지 왜 밀렸냐고, 뭐가 이쁘다고 뭐를 보여주겠냐고 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건물은 보호가 안 되니까 법적인 사건 인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 건물은 철거되는 건물. 자, 철거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철거되는 건물이니까 일괄
이건 꼭 문무적은 아닙니다. 일괄 경매로 같이 싸잡아서 두 개다. 경매로 뭐 할 수는 있다? 나올 수는 있다. 라고 해서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낙찰 받으면 신경 쓸 것 없네요.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낙찰 받으면 여기는 완벽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꼭 여기 좋은 건 아닙니다. 낙찰금은 상당히 높게 받았을 거고요. 그럼 여기 거의 3억이면 한 2억 8천 정도 낙찰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 받을 것도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 보셨던 치료, 따박따박 치료 나오는 2년부 밀리면 싸들고 나가야 되니까 오히려 치료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한번 이제 뭐 지역권 이상하게 지역권이 바로 설명이 좀 잘 안 남았는데 지역권 토지와 토지의 자, 요거 토지자입니다. 토지와 토지의 바로 네, 역 용역 서비스 토지가 서비스를 주고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지역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역권은 이제 금방 우리가 이제 많이 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로가 있네요. 아니면 강이 있네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A 토지, 그리고 B 토지, 그리고 갑의 토지와 그리고 을의 토지인데 여기는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토지, A 토지와 B 토지, 이 토지와 이 토지와 그리고 이 토지의 땅이, 요 땅이 편익을 주고받는 거지 사람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A토지는 괜찮은 쪽입니다. 충분히 여기는 뭐 3m 이상에 그리고 2m 이상을 접하고 있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건물 당연히 짓고 쪽입니다. 우리 건법 배울 건데 건물 편하게 지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옆에도 막혔지. 아주 앞말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옆에도 밖에도 앞에도 다 막혔습니다. 뭐 사람도 눈을 못 뜨면 맹인 그럴 겁니다. 땅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라요? 맹지. 요게 맹지입니다. 정말 통로가 없잖아요. 통로라는 게 눈인데 눈이 없다 그럽니다. 눈이 없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빌려다가 그러면 4m 이상 확보했고 2m 이상 접하면 여기도 우리 맹지도 뭐가 가능할까요? 요거 통로가 나왔으니까 이제 눈 떴으니까 여기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맹지. 자, 그런데 그럼 누구한테요? 갑한테 토지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로 나왔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요? 요 갑과 을이 자 뭐를 합의를 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반드시 우리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까지 했을 때? 등기했을 때 우리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소유권자 누군지 지상권자 누군지 그리고 목적물은 뭔지 기간은 몇 년인지 치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통로 주인은 누군지 그리고 통로를 빌려 쓰는 사람은 누군지 자, 승역지 유역지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까지 모두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모양은 비슷합니다. 등기는 안 돼 있다. 남의 토지를 쓴다. 그거 임차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용 승낙서나 다름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도 남의 토지를 빌려서 쓴다. 등기 없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지역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가 있었을 때 지역권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할 게 하나는 승역지가 되고 승역지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요역지 그리고 어디다가 등기를 할까요? 이런 것도 주의를 꺼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등기하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 먼저 자, 승역지 자, 지역권 설정을 승낙을 해주는 토지가 뭐라고요? 승역지 그리고 지역권 설정이 뭐한 토지? 필요한 토지 이렇게 바로 뭘까요?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 그러면 나가라고 뭐하고 있나요? 그죠? 승낙을 하고죠. 이 땅은 승낙을 하고죠. 무슨 토지래요? 승역지 이 토지는 승역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승역지 승낙해주는 토지 근데 이 땅은 토지는 뭡니까? 아예 그죠? 도로가 없다 그러면 도로가 필요하다. 필요한 토지니까 뭐라고요? 요역지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 다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등기를 신청할까요? 그리고 한쪽에다 신청하게 되면 소리가 들어오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촉탁으로 등기. 그러면 관할이 같으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요역지, 승역지 어느 쪽이라고요? 여기에 무슨 물건이라고 했습니까? 제한물건. 제한물건이니까 제한되는 토지 요 제한되는 토지에다가
뭐를 한다고요? 등기를. 자, 등기는 제한되는 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로 내주면서 제한되는 토지가 무슨 토지인가요? 승용지인가요? 요역지인가요? 그죠? 여기잖아요. 승용지. 자, 승용지에다가 등기를 신청하면 서류 다 들어왔잖아요. 여기 소유권자 누구다, 어디까지 빌려서 쓴다. 이런 식으로 토지에 등기가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신청 들어왔을 때 서류가 여기도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또 여기다가 신청하는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만? 승용지만. 등기는 승용지. 승용지에다만 등기를 하면 되는 거지. 요역지에다가 등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요건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요 맹지 있는 요역지가 일부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역지, 요역지만큼은 항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승용지는 일부도 대응하겠죠. 야, 누가 뭐 통로를 다 내줘버립니까? 그러면 안 쓸 거냐? 그럴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꼭 필요한 일부만, 너 그냥 4m에 접한 거 2m면 되지, 요거면 되지, 무슨 20m 아니면 전부, 이거 뭐하러 줄까요?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지적도에다가 이렇게 서류 들어갔을 때, 등기 신청할 때 서류에다가 어디까지가 통로다, 이런 식으로 그려갔을 거라는 겁니다. 일부면 그려와라, 도면을 첨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은, 이런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 건지,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승역지 소유권자, 아예 우리 여기서 맹지 소유권자, 요역지 소유권자, 요거 뭐 독점적으로 막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로서로 같이 써라. 같이 써라.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막 독점적으로, 이 사람도 독점적으로 안 되고 이 사람도 독점적으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사이좋게 같이 싸우기입니다. 비용도 균분해서 부담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그냥 이렇게 통로 내주다 보니까 아주 관리가 귀찮습니다. 너 가져. 여기에 위기 그럽니다. 버릴 기자입니다. 아주 떼에서 버렸다 라고 해서 등기를 하면 이제 성립할 건데, 아까 위기에서 소유권을 포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긴 거의 어려울 건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권에서는 저기 우리 담보물권처럼 뭐 부정성 그리고 수반성 이런 것들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권에 지역 요역지가 따라가면, 승역지가 따라가면 그 권리도 같이 따라간다. 그리고 부정성, 엄격하게 붙어다니는 성격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권에서도 담보물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 뭐 전세권은 이제 많이 아시니까요. 자, 세 번째 전세권. 자, 전세권. 근데 우리 전세권은 이제 아까 우리 지상권하고 다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 주인도 건물 주인도 누구라고요? 갑이.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 주인은 갑입니다. 갑.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기 이제 102호를 빌려서 누가 해요? 을이. 그리고 항상 토지 소유권자, 이 건물의 소유권자에 뭐를 얻습니까? 합의. 합의 외에, 전세금 합의 외에, 전세금 1억, 이런 합의 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우리 전세권은 등기를 했을 때, 등기 안 하면 임차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등기를 했을 때 요게 전세권. 자, 그러면 등기상 찍으면서 얼굴을 떠들어 보면은 소유권자 말고 그건 갖고 있을 건데, 전세권자 누구다? 을이다. 홍길동이다, 이몽룡이다, 그리고 102호에서 용도 주거용으로 산다. 뭐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 듯 용도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 얼마 면적을, 그리고 몇 년까지 금액 얼마로. 자,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등기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 안 그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안 주면, 전세금 여기도 자, 등기가 돼 있을 건데,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담보물권처럼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변제. 근데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 만약에 102호에 전세권 설정되신 분이 건물을 통으로 다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102호만. 근데 만약에 건물이 전부로 경매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배당은 전부에서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약간 독특한 게 있을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비용. 요 비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비용. 자, 그러면 건물에서 살다가 누수가 있었네. 아까 저기서 봤네요. 그러면 건물을 공사를 했네. 자, 누수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그리고 유비 들어갑니다. 도로의 포장, 엘리베이터, 도색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필요비와 자, 이게 반대로 생각하실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을 건데 됩니다. 자, 필요비는 아주 필수적인 비용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하자 같은 거 보수를 하는 비용, 수선 비용, 요게 바로 이제 필요비입니다. 유익비, 가액을 증가시켰다. 아까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요 필요비, 자, 둘 중에서 둘 다 청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임차권은, 여러분 이제 임차권하고 맨날 비교하는데, 자, 임차권에서는, 자, 임차권에서는 자, 필요비도 청구가 됐었고, 유익비도 청구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기가 다릅니다. 필요비는 즉시를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익비는 만료, 기간이 다 끝났을 때, 만료됐을 때 청구할 건데, 청구는 둘 다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자는 안 그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비 청구는 오히려 안 되고요. 필수적인 비용은 야, 물건이니까 네가 써라. 네 집처럼. 그럼 네 집처럼 내 집에서 뭐 비용을 달라고 하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비용을 청구가 됩니까? 유익비. 가액을 증가시킨 유익비는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익비, 이제 반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비는 청구가 되고 아닙니다. 유익비는 청구가 안 되고, 아니, 둘 다 청구가 되고, 아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전세권에서는 묵시적. 둘 다 아무 소리가 없으면 묵시적인 갱신이, 우리 저기 주택에서 상가에서도 한번 볼 건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요. 다 기간이 다 끝나는 거 하는데, 1개월 전까지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고, 자, 그럼 다시 어떻게 된다고? 갱신된 것으로 아예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묵시적 갱신. 근데 주의할 게, 소멸을 둘 다, 이거 당사자입니다. 둘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에서는 안 그래요. 상가에서는 안 그래요. 나중에 그거 배울 겁니다. 자,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주인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임대는 안 됩니다. 임차인만 가능한데 여기는 당사자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물권입니다. 자, 전세권자도 물권, 전세권 설정자도 물권. 물권이면 둘 다 물권, 둘 다 강력한 성격을 그리고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간다. 나가라. 둘 다 6개월입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여쭤 마서 언제든지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면 소멸 통고 할 수 있는데, 자, 통고. 그러면 나가라. 요, 나가라. 그럼 여기 이제 주인이겠죠? 주인. 그 다음 이제 나가라. 그리고 나간다. 나간다고 돈 빨리 내놓으라고 전세금 1억 안 주면 경매로 이렇게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간다. 여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전세권자, 우리 전세권자가 그럴 건데, 입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6월. 자, 나간다. 나가라. 서로 6개월씩입니다. 서로 6개월. 둘 다 물건이니까, 둘 다 똑같은 기간 줍시다.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택임대차 주인은 아무 소리 못해요. 세입자만 나간다. 3개월 후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 마련할 시간. 그리고 그냥 임대차에서는, 민법에서는 주인은 6개월. 그리고 세입자는 1개월. 거긴 또 달라요. 그건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었을 때 정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저기가 막 농지법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가 나간다. 요 소리도 똑같다. 그러니까 나가라 소리도 6개월이고 나간다 소리도 6개월이다.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용익물권까지도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이제 여기도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상권. 자, 우리 교재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이제 뭐 30년, 그리고 15년, 그리고 5년,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상권 종류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366조 특히 305조 별로 의미 없고, 경매물권 거의 잘 안 나옵니다. 366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이 먼저 있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날짜가 모두 나와 있으니까 저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30년 참아야 되니까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떨어졌다가 반토막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낙찰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법정지상권 정말 수백 개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찰을 받아야지. 금액도 아주 다양합니다.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그입니다. 하여튼 투자는 수도권, 우리 세종시도 괜찮고 그입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바로 법정 지상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토지 위에 먼저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건물은 계속 인정해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네, 건물이 없었다, 저당권이 먼저 있었다, 자, 건물이 없었다, 끝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없던 건물을 뭐하러 또 나중에는 인정을 해주겠냐고 합니다. 없으면 없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항상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정말 아예 잠이 안 오시면 불면의 밤을 지새우시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한 5초 만에 잠이 오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오른쪽에 이제 법정지상권 전속기가 하다 요건만 다르지 여기는 합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요건만 충족을 하면은 게입니다. 막 그랬을 때 이제 견관 건물은 30년, 견고하지 않으면 15년, 그리고 공작물은 얼마고요? 공작물은 5년 허접하니까 요 소리입니다. 수목은 얼마고요? 항상 30년이고 나무를 무슨 견고하다 안 견고하다 어떻게 따질까요?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속기간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종류가 정해지지 않았다.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간이 없다. 기간 없다는 소리는 추단기간이었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법정지상권 처분, 법정지상권만 따로, 건물만 따로, 따로따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내용들 자체가 막 복잡하게 이제 221페이지까지 쭉 다 심하게 좀 써놨는데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쪽에 이제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강제 경매도 한번 참고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제 주물, 종물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렇게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사례, 법정지상권 사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자, 건물은 언제? 그리고 자, 건물 연도도 안 나와 있으면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오래됐다, 저당권이 오래됐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빠를까? 좀 비슷할 것 같으면 꼭 나가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슈퍼에 들려서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동네 이장님을 한번 만나보거나 그럼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 언제 지어졌대요? 건축 연도하고 저당권 설정 날짜 누가 빠르냐? 거기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사례 보시고 나면은 여기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금방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쪽에 자 224페이지에서 이제 관습법. 요 관습법은 경매 쪽에서는 좀 만나기 좀 어려운데 매매나 그리고 증여나 그리고 교환이나 대물 변제라든지 임의 경매 말고 강제 경매 그리고 공유물 분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달라요. 매매 등이다. 매매 등이다. 자, 그러면 매매할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했다. 했다고 했을 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이제 쭉 뭐 지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료. 지료 밀리면 얼마만에 싸들고 나가라, 저 싸들고 나가라 2년, 아주 2년 전연하고 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거도 먹고 쫓겨난다, 2년을 밀리지 말아라. 정말 그 소리가 꼭 나올 겁니다. 정말 아주 여거도 먹으면 아주 어떻게 2년 동안 지료를 연차한대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싸들고 나가. 안 나가게 되면 나중에 소송 갈 수 있고 비용도 모두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전에는 건 이제 분묘기지권. 자, 우리 분묘기지권도 이제 아주 뭐 중요한 부분들이 요즘은 많이 생겼습니다. 자, 분묘기지권도 여기도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묘기지권도 꼭 생겨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좀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분묘기지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만 보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묘지도, 자, 요즘 제 묘지도 돈이 될 만한 묘지가 있으니까, 요 분묘기지권 꼭 생각을 한번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또 공인지사 뭐 강의는 아니니까 한번 분묘기지권, 자,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묘, 자, 분묘, 자, 분묘의 기지권.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을 건데, 첫 번째 인정이 된다. 자, 인정되는 것은 세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을 겁니다. 점유를 해요. 점유. 자, 먼저 첫 번째 점유를 자, 얼마요? 점유가 20년입니다. 20년 이상. 자, 20년 이상인데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온을 하면서 아무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평온을 하면서도 뭐하게? 공연하게. 평온 공연하게 얼마를요? 자그마치 20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노기 직원이 성립한다. 호소입니다. 땅 주냐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그입니다. 우리 땅 속이 땅 사유권의 소유권자가 갑인데 그 위에다가 병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실 거고 사자고 누가 을이 그럼 자식이 그입니다.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토지 소유권자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치우라 소리도 안 하고 자그마치 얼마를요? 20년 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좀 참고해 보실 거니까 이런 땅은 자 이런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 우리도 우리 정이 바로 낙찰을 받았을 건데 요 상태가 이게 물건이다 보니까 계속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평공연하게 계속 권리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셨다 계속 주무시라 그럽니다. 아주 권리를 베고 주무시는 분은 아주 편하게 편한 베개 갖다 줍니다. 일어나지도 말라갑니다. 지료 있다 없다? 지료 없다. 지료를 받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낙찰받으면 우리도 못 받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 이익계입니다. 다음 이제 갑이 이제 상황이 달라요. 여기도 이제 땅 주인. 여기도 이제 땅 주인인데 요 분이 누가고요? 을하고 을하고 합의를 서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분명 설치자입니다. 자, 분명을 설치했는데 여기도 지료를 친하면 아예 지료 없을 거고요. 친하지 않으면 지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친하면 지료가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등기는 안 돼 있을 거니까 한번 마을에 가서 지료 있대요 없대요. 자, 아시는 분도 좀 어렵긴 할 건데 그입니다. 그러면 요분 이제 요분 아예 뭐 경매되면 이제 잠수 타고 없을 것 같으면 요분 못 만나면 친척이라도 만나봐야 된다. 지료 있대요 없대요. 자,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료 있으면 우리 낙찰을 받은 병도 계속적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 지료가 없다 그러면 지료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입니다. 세 번째 바로 매도 됐을 때 그리고 매도를 이제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처분은 경매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상황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갑이 땅 소유권자입니다. 땅 바로 소유자가 그리고 을 자기 아버님을 누가요? 갑이 자 이렇게 갑이 이제 여기는 네, 분묘를 자기 땅입니다. 분묘를 설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요? 땅이 뭐가 된다고요? 경매로 팔렸다는 겁니다. 자 경매로 팔리거나 매매로 팔리거나 이거 매매도 가능합니다. 매매 경매도 매매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요? 병이 뭐를 받았다? 낙찰을 받았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 상황 다르잖아요. 여기는 남의 땅 위에다가 분묘 그리고 남의 땅 위에다 분묘인데 합의해서 분묘 여기는 자기 땅 위에다가 지금 이런 경우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땅 위에다가 그리고 묘지를 설치해놓고 그리고 그 토지만 경매로 팔리거나 바로 매매로 팔렸을 때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낙찰자가 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례가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2015-2015 하면서 이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지료 받을 수 있다.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정말 획기적입니다.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법정 장권하고 유사하겠죠. 그러면 얼마? 이건 감정가에 원래는 합의입니다. 감정가 5%, 5%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 이건 시세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낙찰받은 금액 아닙니다. 감정가, 시세입니다. 시세의 5%. 그러면 지료, 여기서 이제 봤을 때 공시지가 얼마 안 될지 모릅니다. 공시지가는 1억. 근데 낙찰받은 금액은 거기 아마 여기 유사할 겁니다. 한 1억 5천. 여기다 곱하라는 게라 감정가가 만약 한 3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3억에다가 5억에다가 여기다가 곱하라는 거지 현재 팔리는 금액으로 곱하라는 거지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고요 공시지가 그 싼 공시지가 그럼 낙찰 안 받아 그럴 겁니다. 여기 이제 감정가 5%나 7%를 지료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지료가 연체되면 이렇게 지료가 연체가 되면 판결 전후 그려놨습니다. 판결 후가 아니라 판결 전후 전 것도 다 따지겠다는 겁니다. 후
그리고 얼마? 2년. 또 요거도 먹게 생겼네. 2년 전이라고 내보는 수가 있습니다. 2년분. 그리고 이상이 뭐가 되면요? 연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체가 되면은, 분묘기지권, 이렇게 시료가 연체되면,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판례가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묘기지권 계속 쓸 수가 있었는데,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되면서, 여기 분묘, 아예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를 낙찰받아라? 이런 거. 누가 뭐 묘지 낙찰 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여기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땅이고, 그리고 자기 땅 위에다 조상님을 몇시려고 하니까 묘지가 형태가 분명히 좀 다를 거라 합니다. 아주 근사하게 놨을 겁니다. 그러면 치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치료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받을 때, 그리고 묘지가 너무 넓고 그러면요. 그럼 분할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치료 내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아니면 심하면 묘지 사업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묘지 사업, 그리고 뭐 배산 임수 이런 풍수지리만 조금 잘 알면 이거 아주 좋은 땅이네. 그러면 아예 그냥 여기 이제 아예 땅 보시는 분, 뭐 직관이라고 할 건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분도 취득했다. 됐다고 되면 아주 명당짜리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묘지 사업으로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싸게 낙찰 받으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3억이면 1억 5천이 아닙니다. 3억이면 거의 한 몇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요. 누가 뭐 묘지 낙찰 받을까? 거의 10% 가깝기도 합니다. 그 정도 낙찰 받아서, 그리고 감정 까니까 엄청나게, 좀 아주 뻥튀기 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엄청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우리 분묘기지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뒤에는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막 개장 공고, 이런 것도 이제 소개가 좀 돼 있습니다. 여기 바로 분묘기지권. 그리고 자, 뒤쪽에 이제 227페이지,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전세권. 자, 전세권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편하게 알고 있으니까, 전세권 쭉 읽어보시면, 한번 여기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자한테는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게 이제 우리 경매에서는 많이 중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건물 전부를 다 할 수 있나? 그게입니다. 아니요. 내 것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도 뭐 복잡하게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233페이지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딱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임차권까지도 등기 안 했다는 임차권, 저기 민법에 따른다는 임차권. 자, 주택하고 상가하고는 달라. 그거 저 뒤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요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저당권, 요 저당권 설정부터는 이제 바로 다음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